자, A코스 모의고사를 할 건데 길만 안내 드릴 거예요. 우선은 길을 안내 드리면 여기 쭉 들어가서 그죠? 직진, 요 교차로에서 직진입니다. 우회전 아니에요. 쭉 직진해서 우측 차로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우회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로 변경하면 깜빡이 꺼야 되겠죠, 그죠? 하고 쭉 가다 이제 합류. 여기 좌회전하고 나하고 합류하는 데요, 그죠? 합류하는 데서 좌측 깜빡이 켜고, 그죠? 들어가려는데 차가 오면은 정지하고 중립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까처럼 기다려서 차 안 오면 기어놓고 엑셀 툭 밟아주면 툭 들어간다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쭉 3차로로 진행, 그죠? C코스는 오산경찰 지나서 옮기지만 2차로로 쭉 직진이지만 고가 위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고가 밑으로 쭉 직진합니다, 그죠? 쭉 직진하다가 이제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150m 우회전입니다. 신세계 푸드에서 우회전, 그죠?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 하자마자 초록불에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빨간불에 적색등에 우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교통선 우회전을 할 때는 왼쪽에서 차가 올 수 있죠. 여기가 초록불일 수 있어요. 여기가 초록불이야. 빨간불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차로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차가 안 오면 옮기면 돼요. 근데 초록불에는 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올 수 없으니까 돌면서 변경이니까 좌측 깜빡이 켜주고 안전하긴 하고 바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설명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쭉 2차로 가다가 다이소 지나서 오른쪽 3차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다이소부터 어린이 보고요. 20으로 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어린이 보고 지나서 또 쭉 달리다 우측 깜빡이 켜고 3차로. 쭉 가다가 이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올 거예요. 50km 이상 유지해주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우회전 합니다. 그죠? 우회전 3차로. 그 다음에 이제 유턴 한 번 남았죠? 깜빡이 하나에 한 칸. 쭉 가다 또 한 칸. 그죠? 쭉 가가지고 유턴. 그 유턴에는 유턴 표지판 밑에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시로 들어왔을 때 점선에서 핸들을 다 돌려서 오른쪽 3차로 들어가고 우측 깜빡이 켜고 지금처럼 멈추고 시동 끄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할게요. 지금부터는 내가 채점을 할 거예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점 없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자, 왼쪽에 저를 보면 차 올 줄 아세요? 이렇게 올 때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아셨죠? 다 보내고 가도 돼요. 왜? 신호는 계속 안 줘요. 뒤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선도로만 속도 내고 우회전, 그죠? 우회전 유턴 엑셀 안 밟아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합격 비결입니다. 빨리 안 하면 혹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우린 초보잖아요. 초보 찾게 안전하게만 하고 교통법규만 지키고 직선도로에서는 차가 없을 때만 50km까지만 내주시면 전혀 감점 없이 높은 점수를 합격합니다. 되셨나요? 자. 자, 시험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A코스 도로주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야, D코스 우회전 설명해 줄게요. 여기 지금 빨간불이죠? 그럼 방금 이 차 그냥 갔죠? 지금 실격이야. 빨간불이면 무지개 정지선 한번 쓰세요. 정지하고, 요, 신호등 보이죠? 여기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여기 초록불이면 우회전 불가능. 그럼 여기 보고 있다가 초록불 바뀌면 우회전 해도 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한번 정지해 주는 거예요, 무지건. 초록불이면 정지할 필요 없고. 저쪽 신호등 있죠? 지금 왜 초록불 들어갔죠? 이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다가 사람 갑자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쪽 초록불 있죠? 저 건너편, 저기 신호등. 저긴 정선이 없죠? 없으니까 사람 없으면 초록불 들어와도 그냥 진행이야. 정지 의무가 없는 거야. 사람 없으면. 사람 있으면 정지 의무가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횡단보도가 다릅니다. 1번 횡단, 2번 횡단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면 정지선이 있으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보고 어? 빨간불이네? 진행. 됐나요? 이해됐죠? 쉽게? 자, 초록불에 그냥 진행하죠. 안 멈추고. 아, 멈출 필요 없는 거.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저 앞에까지 가세요. 트럭까지. 어차피 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방 같은 경우는 그냥 멈췄다가 다 보내고 가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 괜히 지금 양보해 주려고 차가 섰거든. 숙긴 섰는데, 근데 본인이 빨리 안 가니까 제가 빵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달려버린단 말이야. 그 오히려 양보를 받다가도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냥 제일 속편한 거는 그냥 양보 안 받을 게 다 가세요 하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차가 있을 때는. 그리고 방금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우측 차로 변경했으면 깜빡이 꺼야 돼. 원래 깜빡이 켜고 우회전 쭉 들어와서, 그죠? 우측 차 우회전 굽은 길이잖아. 우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우회전이 아니라 우측으로 굽은 길이에요, 그죠? 굽은 길을 쭉 갈 때는 차로 변경 끝났으면 깜빡이 끄고 가다가 좌측 깜빡이 켜고 트럭 뒤에 그냥 서. 트럭 안으로 지금 꼽살이 들어갔잖아요, 그 빈틈을. 그 위험하다고 그냥 트럭 뒤에 섰다가 사선으로 서 있다가 깜빡이 켜고 있다가 차가 안을 다 보내고 그때 들어가세요. 좀 급했어. 좀 더 여유 있게 하세요. 커브길에서 엑셀 힘을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차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일반 차처럼 똑같이 달릴 필요는 없어요. 공사 구간이니까. 또 50km 도로고. 엑셀 힘 빼세요. 커브길이야. 요거는 지금 애매모호한데. 예, 봐주는 걸로 할게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 이제 감점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좀 걸리니까. 이 진로 변경 때 안전 미확인은 아까 우리 출발했을 때 오른쪽 바꾼 데 기억나죠? 우측으로 빠지는 길. 우측 차로. 그때 무조건 옮기면 제가 안전하긴 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다고. 전동킥보드. 근데 안 보고 그냥 들어가셨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m 간 게 미유진 아까 트럭 사이로 곱살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트럭 뒤에 있으세요. 왜냐면 옆에, 여기 1m가 미유지 되면 감점이기 때문에. 옆에.
솔직히 감춰먹을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 솔직히 조금만 더 천천히 했으면. 예. 운전은 되게 좋아요. 잘하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감춰먹지 말자고. 핸들을 꺾으면 무지금 봐라.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니라 딴 길로 들어가면 무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남의 길로 들어갈 때는 진짜 전통 킥보드 이런 것도 싹 지나가면 치면 사람 사망해 버린다고. 요즘 여기서 차 사이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 오토바이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통과. 이건 통과. 정신 지났기 때문에. 가도 돼. 우리가 우선이야. 보지만. 우리가 우선이야. 직진이. 택시야 나보다 빨리 선진입이니까. 택시는 선진입이니까 보내준 거고, 동시진입이면 직진이 우선이에요 항상.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그죠? 예, 앞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만 오른쪽, 약간만 오른쪽. 예,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저쪽에서 차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래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좌회전하고 있죠? 좌회전할 때는 여기 안 와요, 그죠? 그럴 때는 그것도 판단하는 거야. 아, 좌회전이네. 그럼 내가 돌면서 바로 이 차로 들어가도 되네. 단,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는 얘기. 좌측 깜빡이. 이해되시죠? 요런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 운전은 그래서 판단이야, 판단. 초록불일 때도 안 오고, 저쪽에서 좌회전할 때도 막아주니까 안 온단 말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직진이 들어오면, 그죠? 내가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저쪽 반대쪽에서 좌회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사람 없죠? 가도 되죠? 엑셀 살짝 밟아요. 오르막이라.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요. 바로 좌측 깜빡이 바로 켜요. 그렇지. 예, 왼쪽 보면서 바로 2차로 들어가요. 2차로 바로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예, 이 얘기예요. 그지? 예.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빨간불일 때 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옮기라는 얘기예요. 앞에 신호도 주의하면서. 약 100m 앞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들었죠? 자, 다이소 지나서 3차로, 그 다음에 저쪽 어리버거 끝나서 또 3차로인데, 자, 다이소 지나서 3차로 딱 들어갔더니 불법 주차가 있는 거야. 그때 바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지하고 중립, 좌측 깜빡이고 안전 확인하고. 그 불법 주차랑 나하고는 차를 적어도 요 앞에 흰 차 있죠? 요 하얀 차, 요 은색 차 정도 거리를 띄우셔야 돼. 그래야 내가 꺾을 수가 있어. 바로 붙어 있으면 못 꺾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3차로 가봅시다. 자, 일로 바로 들어가도 돼. 바로 들어가도 돼. 차로 하나 더 생긴 거라 바로 들어가도 돼. 알겠죠? 네. 천천히.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봐봐. 30km 구간이라고 나왔죠, 아까. 근데 봐봐. 실격되잖아. 속도가 봐봐. 30 이상이래요, 아까. 이래 되면 돼야 안 돼요?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과감하게 줄이라고.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서 신호등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속도를 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안 줄인단 말이야. 저기서, 여기서 많이 실격이 떨어져요. A코스가 실격이 다 여기서 떨어져. 저기서는 멈췄다가 오니까 어리복을 잘 지켜요. 근데 여기서는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니까 못 줄이는 거야, 다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A 하자 그랬어요. 내가. 혹시라도 A 걸리면 분명히 이런 실수할까봐. 쭉 가다가 오른쪽 3차로 바꿉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속도 내야 통과합시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항상 옆을 먼저 보지 말고 깜빡이부터 켜요. 괜찮으니까. 보는 건 나중이야. 속도를 더 내봐요. 그럼 들어가기 쉬워. 그렇지. 알겠죠? 항상 옆에 먼저 볼 필요 없어. 옆에 보면 차 없으면 들어가고 싶잖아. 그럼 깜빡이 키자마자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도 원래는 감점이란 말이야. 원래는 키자마자 들어가는 거야. 사고 나면 또 나중에 보험 과실 생기고. 알겠지? 항상 전방 30m 전에 미리 키는 거야, 깜빡이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지. 그거 잠깐 한번 보면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바로 켜? 갔다 바로 켜도 돼요. 뭐 달리다가 켤 필요 없어. 약 500m 앞 U턴입니다. 약 300m 앞 U턴입니다. 약 150m 앞 U턴입니다. U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오른쪽 끝으로 마무리. 마무리할 때 뭐 켜야 되죠? 그렇지. 무지개 멈출 때 우측 깜빡이 켜는 거예요. 좀 더 가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니 엑셀 안 밟아도 돼. 그냥 이러면 가잖아. 뭐 자꾸 엑셀 밟으려 하지 마요. 마무리. 잘했어. 잘했는데 방금 유턴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지금도 방금 전에 유턴을 갈팔짐팔했어요. 돌라 그랬죠. 네. 그죠? 돌라 그랬어요. 좌회전 신호 때 도는 거죠. 예, 좌회전. 딴 데 돌면 차 안 온다고 돌면 안 돼, 절대로. 왜냐면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좌회전시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보조 지시 표시예요. 그 지시를 안 따르면 신호 위반이에요. 형사 처벌이야, 사고 나면. 네. 예. 우리는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시키고 시키는데 감독관은 꼭 여기는 좌회전 하살표. 적신호와 하살표 들어왔을 때만 도는 겁니다. 아셨죠? 명심하시고, 유턴은 아주 잘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멈출 때는 다른 생각 할 필요 없고, 무지건 우측 깜빡이. 장례 기능처럼.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A 코스 걸리면 아까 어린이 보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을 넘어서 31km죠. 30km까지 괜찮아요. 31을 넘어서 10m를 주행하면 무지개 실격 떠요. 9m는 괜찮은데. 근데 9m, 10m가 보통 보면 그 점선 보이죠? 점선 딱 하나랑 저기 점선 없죠? 저거리야. 저거리가 딱 한 13m란 말이야. 조금만 가도 바로 실격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이소 교차로를 지나서 3차로로 옮겼죠? 차로가 3개로 는 거야. 2개에서 3개로. 그럼 여기 2차로 있었죠, 우리가? 일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죠? 차로가 하나 더 넣은 거야. 2개에서. 근데 여기는 어리볼 끝나고 거기도 3개죠? 3개잖아. 거기는 여기 막혀 있었죠,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 막혀 있으니까 여기 3차로가 뭐냐면 우회전 전용차로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만, 여기 깜빡이 켜고 안전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교차로예요. 교차로가 그냥 3개로 넣은 거야. 그럼 바로 들어가도 돼요. 단, 불법 주정차가 없을 때,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멈추고 중립 놓고 깜빡이 켜고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왼쪽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신호 딱 걸려서 안 올 때 핸들 꺾어서 나가면 되는 거야. 당황할 거 없어요, 뭐든지. 예. 그래서 아까 거기 다이소 지나면 3차로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한다? 속도부터 줄여라. 예. 30 넘으면 안 되니까. 20km까지 줄여요. 뒤차 신경 쓰지 말고. 예. 빵해도 상관없어요. 나 실격된단 말이야, 잘못하면. 알았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학원 들어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는데, 예, 문제 없는데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어차피 합격 점수는 몇 점이죠? 70. 예, 70이에요. 한두 개 감자 먹는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방금 우회전 할 때 너무 잘했어. 딱 꺾기 전에 먼저 보고 탁! 예. 먼저 보고 너무 잘했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내 도로에서 남의 도로로 들어가면 무지건 끼어드는 거잖아요. 차가 있든 없든 끼어드는 거잖아. 남의 차를 뺏는 거잖아.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 예. 왜냐면 요즘에 전동 킥보드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또 헬멧도 안 써. 이거 아무리 느린 속도지만 전동 킥보드들이 달려오다가 요즘 전동 킥보드 거의 40km, 50km 달리더라고. 이렇게 안 꺾을 줄 알고 휙 들어오다가 꺾다가 부딪히면 사망이란 말이야. 이, 그러면 이제 과실이 생기잖아, 내가. 예. 안 본 게 되잖아.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꺾을 때는 보고 꺾으시라. 그 좌회전도 똑같아요. 좌회전도 꺾잖아. 꺾 때 앞을 보고 꺾는 게 아니잖아요. 꺾고 쭉 횡단보도 딱 끝에 지나가면서 왼쪽을 보고 꺾기 시작하잖아요. 2차로가 있는. 그게 바로 안전 확인이에요. 꺾을 때는 항상 내가 꺾는 부분을 봐야 돼요. 자전거 탈 때도 꺾을 때 보잖아요. 그죠? 우리 달리기 하다가도 우측으로 골목길 들어갈 때 우측이 뭐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 자, 5분만 쉬었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죠? 네. 좀 이따 학원 들어갈 때 옷도 켜드릴게요. 네, 한 번 더.